따라 강력하게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김종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저도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역사적인 공수처 출범이 임박했습니다. 오늘 10명의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후보자가 추천되면 대한민국 사법개혁의 새로운 이정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잘 하시겠지만 높아심에서 한 말씀 드리면 누가 추천했느냐를 따지지 말고 후보자가 적임이냐를 먼저 따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적임의 기준이 뭐냐?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정치적으로 공정한 사람이 공수처장이 돼야 됩니다. 그동안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에서 정치적 편향, 봐주기와 공격하기 이런 선택적 수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져 왔습니다. 정치적 편향 없이 공정하게 수사할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해야 된다는 게 국민의 뜻입니다. 둘째로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공수처장이 되어야 됩니다. 수사 주체의 검찰의 제식구 봐주기 수사. 이 불신 때문에 공수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져 왔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공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 이게 공수처의 핵심 임무입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공수처장이 이번에 꼭 임명되기를 바랍니다. 공수처 추천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이런 적임자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을 잘 반영해서 하루속히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법이 정한 시한을 120일 이상 넘기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그리고 부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아마 검찰 사상 총장의 가족들이 이렇게 복수로 수사를 받는 일은 초유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가족들 관련된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총장 가족, 나경원 전 의원 가족에 대한 수사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조국 전 장관과의 유사성 때문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딸과 관련된 다양한 수사가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과 관련된 수사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저는 없는 죄를 만들어서도 안 되고 있는 죄를 덮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검찰이나 언론이 봐주고 싶다고 봐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과연 윤석열 총장과 나경원 의원에 대한 수사가 같은 잣대로 이루어지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시선을 무시하면 결국은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넘어서 우리 검찰에 대한 불신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검찰 수사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 제식구 감싸기 수사라는 오명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이 검찰의 오명을 씻느냐, 아니면 국민들에게 검찰은, 현재 검찰은 이 정치적 편향과 제식구 감싸기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느냐, 분수령입니다. 우리 검찰개혁의 능선이 좀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능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능선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이제 검찰개혁의 이 등산길은 하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검찰의 수사
다시 한번 국민들이 엄정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이상입니다.